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였다. 학사 에스라를 청하여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고 그들이 모여서 모두 다 함께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오늘 우리의 표현대로 하자면 누구라도 구도자가 되고 누구라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되었고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라는 그런 대표성, 새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 시어머니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 옵션으로 예, 예배당 끌려 다닌 것이 아니고 그렇죠. 아내가 교회 다니는 조건으로 교제를 하자 그래서 결혼과 함께 나가기 시작해서 정말 남자가 한 말을 안 지킬 수도 없고 그런데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것은 마치 21세기에 파충류 시대에 돌갑단 사이에 지나가는 도마뱀을 보는 것 같아서 자기는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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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이 안 되는데 영혼은 빠지고 육체만 이탈해서 간신히 앉아있는 그런 부끄러운 의미 없는 신자가 아니라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말씀 속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를 우리의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 입어서 입이 만 개라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형언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 가슴에 읽게라도 그것을 담아낼 자격이 없어서 눈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그게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백만 사람, 천만 사람은 어떠하든지 예수 믿고 5대째 가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성전 문지방을 밟고 있든지 말든지 그러나 내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오직 나에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시고 말씀은 내게 살아서 오늘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지침이 되는 그게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무엇을 이루었느냐? 우리 같은 부족한 인생에게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는 그 이룬 하나님의 큰 일 중에 퍼즐 조각이죠. 공사장에 가면 공구들이 수도 없이 많고 공구함을 열어보면 못도 많고 나사도 많고 오만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장인의 손에는 그게 다 필요한 것들이죠. 여러분 유럽 사람들 특히 독일 사람들은 정리를 잘하죠. 특히 공구 정리를 잘하죠. 가든 정리하는 도구도 보면 쓰임새가 다 있어서 하나하나 다 정리해놓고 정원을 다듬고 나면 깨끗이 닦고 씻어서 또 기름도 쳐서 깨끗한 상태로 다시 보관해 놓는 거죠. 그렇죠? 흙 묻혀가지고 아무데나 팽개쳐 놨다가 녹슬어가게 하는 일은 없죠. 예.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여기저기에 물감들이 널려 있겠지만 그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어디에 무슨 물감이 무슨 도구가 어떻게 있고 내가 어디다 쓰다가 어디다 놨는지 알고 있는 거죠. 모든 것에는 쓰임새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 겸손은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약하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쓰임새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어느 것 하나도 어느 한순간도 헛되지 않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헛되지 않게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미래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숨은 광장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숨은 광장이 상징하고 있는 저의 생애에 여러분의 생애에 또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그 일으키신 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벅차옵니다. 나의 숨은 광장, 여러분의 숨은 광장,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주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너만을 통해서 내가 함께 이루고자 하는 그 너의 대표성을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이 울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초막절은 원래 신명기의 규정에 나타나 있죠. 그 날은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이제 초막에서 거하게 되었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일곱째 해 안식년이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을 기억하고 이제 열다섯째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초막 안에 거하는데 그때에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에 있는 그런 잎사귀가 많은 각종 나무 가지들, 이파리들을 갖다가 이 텐트를 만들고 아프리카에 가면 피그미족들이 하는 그 바나나집, 그때 가셨던 분이 여기 계시면 생각이 나겠습니다만은 바나나 이파리로 지은 텐트, 그 안에서 저희가 하루를 잤죠. 불 없고 조명 없는 그곳에서 정말 쾌적하고 좋은 텐트였습니다. 바나나 잎으로만 지은 그런 초막이죠. 근데 오늘 느헤미야 8장 얘기하고 있는 그렇게 각종 나무들, 이파리들이 있는 것으로 지으라고는 안 했어요. 신명기에 보면 그때는 그 아름다운 과일나무 열매, 그리고 또 무화과나무, 그런 좋은 이파리들을 가지고 그냥 장식용에서 오늘날 추수감사절처럼 그죠? 추수감사하고서 이렇게 장식을 해놓잖아요. 그랬듯이 그때는 그냥 그렇게 장식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장식용이 아니고 정말로 텐트를 이렇게 덮는 그런 거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 초막절이 7년째 안식년인지는 분명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그리고 7월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로 나오죠. 그래서 열다섯째 날부터인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볼 때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그 날짜와 절기의 규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지키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의 날짜를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초막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셀리브레이트하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을 통해서 모든 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오늘 말씀은 포로에서 다 귀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에스라는 그 시간을 아우스누첸 하는 거죠. 충분히 활용해서
그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 앞에. 그 전날은 첫날이라 좀 정신이 없었어요. 우리 안광천 목사님 큰아들이 도한데, 그 목사님은 이제 아이들을 보면은 제가 나타나면 어떻게든지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하게 하려고 그렇죠. 아이들을 예절 바르게. 그래서 목사님 인사해. 근데 걔가 궁금하고 호기심이 많잖아요. 이것저것 하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있었더니 와서 보더니 와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요 정신이 없어서 목사님한테 인사를 못했네요.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정신이 없어서 인사를 못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할머니하고 좀 같이 지냈대요. 그래서 할머니 말투가 좀 들어있지 않을까.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날은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모여서 한편으로는 막 울었다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새벽부터 그죠 오후까지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쭉 읽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요시아 왕이 처음 힐기야에게 그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고 옥좌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엎드릴 때처럼 너무 충격적이고 또 그 말씀이 너무 달고 복되어서 예. 그들이 그동안에 만약에 그 말씀을 떠나 있었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겠어요 여러분? 그죠? 어디서 들었겠냐고. 그런 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죠. 그렇게 가슴 벅차는 그런 수문학 강장이 그들의 인생에는 없었죠. 그런데 예, 생활의 염려, 또 이생의 모든 불안, 육체적인 두려움, 모든 그런 것 속에서 살았겠죠. 사랑과 애증의 그 양면의 동전 속에서 시소 게임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 그들이 어떻게 들었겠냐고. 그리고 이튿날째 되니까 그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상고하기를 원하고 더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앞에 모여드는 거예요. 예. 너무나 복되고 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출애굽을 그들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출애굽은 하나님이 하신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하나의 출애굽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포로된 그 바벨론의 유배에서 그들은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는 구원의 백성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이면서 동시에 뭐가 변한 거예요? 그들이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 예배자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끝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영광, 그 쉐키나의 영광을 출애굽기 40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예된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이거는 천양지차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출애굽, 두 번째 출애굽의 영광은 말씀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는 예, 바로 그 말씀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구원이, 한 번은 우리를 하나님 예배자로 회복시키는 구원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예, 말씀의 성취의 구원이요, 출애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 초막을 짓는데 수문옥 광장에도 짓고 에브라임 문의 광장에도 초막을 세우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광야에 다는 게 아니라 성 안에
성 안에, 우리로 말하면 지금 도심에다가 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공터에다가 다 지었어요. 성소의 뜰에다가 초막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집의 뜰과 그리고 옥상에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은 다 평평한 옥상이 평평하니까 그 옥상 위에다가 집을 짓고 초막에 그 온갖 나무 가지들을 다 얹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어떤 나무 가지들을 갔다가 했죠.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 들감람나무, 화성류나무, 종려나무, 기타 무성한 가지들을 갔다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그들은 그 기억을 살려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이제 밖에서 온 사람들, 밖에서 온 그 게스트들은 수문 앞 광장, 에브라임 문 광장, 그리고 성전의 뜰, 또 기타 공적인 그런 공간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곳에 다 거하고 나와서 주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이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넘어가는 10장에 이르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죠. 언약을 확증하고 그들이 지난 날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그들이 다시 언약 백성이 되는, 이게 느헤미야의 해피 엔딩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초막절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초막절의 행사의 마지막 날, 그 빛의 축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는 자는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그 초막절에 이 스가랴 14장의 말씀에 보면 그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한 나라에 그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그 렘넌트들이 다시 올라올 것이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올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구약의 어떤 민족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억하고 이루어내는 우리 하나님의 초막절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지금 무슨 나무를 하러 산에 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성벽을 짓고 또 성전을 짓고 해야 되니까 나무를 많이 해야 됐지만 우리는 지금 나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수문학 광장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의 자리를 우리가 세우고 거기에서 견고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은 또 레위기 23장 33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켜야 되는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 세상에 종되고 포로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이 말씀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고 또 예배 공동체로 세우고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사로잡힌 자의 자리에서 올라가 주님의 초막절을 기억하는, 빛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멋지고 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다시 어떤 민족주의로 다시 결합하고 다시 어떤 이념과 그들의 유대주의로, 주의 이즘으로 다시
모여들고 그리고 강팍한 율법주의와 바리새주의로 다시 무장하게 되지 않는 길은 예 그런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앞에 그들이 눈물과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 수문학 광장을 생각하니 마음에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원하여 부르시고 말씀 앞에 부르실 때 그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그렇죠? 생전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말씀들이 우리들의 미천한 인생에 빛처럼 스며들 때 그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영광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영광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예, 예배의 영광, 말씀의 영광. 이를 통해서 뭐를 이루실까? 그 자체가 이미 영광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미 주님은 이루기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구체적으로 또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하게 예,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한 가지씩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첫날을 모아봐야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느 순간에 그렇게 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단순한 덧셈이 아니죠. 내가 덧셈을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이 주판화를 굴려서 나중에 노후 대책을 세워보세요. 그게 계산이 나오나 그죠? 아무리 해봐야 이거 대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서 되지가 않아. 내가 한 사람 전도하는데도 1년, 2년 공들여서 되지가 않는데 그럼 일생 동안 해봐야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도 없는 인생이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30배, 60배, 100배인 거예요. 네? 어느새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환까지 이루실 거예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오늘 또 수문앞 광장에서 우리의 구원의 백성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 앞에 붙들려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용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